세계유산 아그라 요세에글폴. 17세기 무굴 제국 최고의 건축 기술이 집약된 요새 겸 황궁. 아그라 요새는 1983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의 세 번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OUV 세 번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인데, 아그라 요새와 타지마할이 사라진 무굴 황제의 문명에 관한 특출하고 상호 보완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는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부터는 북인도의 델리를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막 나라를 세운 데다가 황궁을 신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델리 술탄국의 마지막 술탄 이브라힘 로디의 궁전을 그대로 사용했다. 바부르가 죽고 황위를 물려받은 이대 황제 후마윤 역시 로디의 궁전을 물려받았었다. 하지만 세르샤 수리가 1540년 후마윤을 꺾고 아그라를 탈취했으며, 1540년까지 수르 왕조가 아그라를 차지했기에 무굴 제국이 아그라에 제대로 된 황궁을 세울 여력은 없었다. 아그라 요새가 세워진 건 악바르 대제의 제위기다. 후마윤을 계승한 악바르는 흔들리던 무굴 제국의 기반을 탄탄히 굳히고 정치적 중심지를 발원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북인도로 옮겨왔는데, 이때 아그라에 새로운 황궁을 세울 여력과 시간이 생겨났던 것이다. 악바르는 1558년 아그라를 수도로 선포하고 폐허로 남아있던 벽돌 요새 유적을 새 궁전 부지로 선정했다. 새 요새는 라자스탄에서 끌어온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다. 겉은 사암으로, 속은 벽돌로 지었다. 약 4천여 명의 일꾼들이 8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하여 1573년에 완공됐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악바르의 손자 샤 자한의 통치 기간 동안이었다. 당대 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리던 샤 자한의 무굴 제국이었기에 아그라 요새를 거대한 모습으로 개축했던 것이다. 다만 아그라 요새를 화려하게 장식한 샤 자한도 행복한 여생을 즐기지 못했는데, 아들 아우랑제브가 반란을 일으켜 샤 자한을 쪼자내고 아그라 요새에 가두어버렸기 때문이다. 샤 자한은 죽을 때까지 이 요새 안에 갇혀 아내 뭄타즈 마할의 아들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외롭게 지내야 했다. 샤 자한은 대리석 발코니가 아름다운 탑 뮤세멘벌즈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1700년대 이후 아우랑제브가 죽고 무굴 제국이 망해가자 아그라 요새의 소유권도 이리저리 떠돌았다. 마라타 제국이 무굴 제국을 침공하면서 아그라 요새를 점령하기도 했고, 두라니 왕조의 아흐마드 샤 두라니가 북인도를 침공할 적에 아그라 요새를 함락해 약탈하기도 했다. 1785년에는 마라타 제국의 장군 마하다지 신데가 다시 아그라를 정복했고, 1803년 영국에게 빼앗길 때까지 쭉 아그라 요새를 다스렸다. 이후 1857년까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아그라 요새를 점유하고 있다가 인도 제국이 세워지며 영국 정부에게 요새도 양도했다. 구조. 타지마할을 에워싸면서 샤자한 정원의 북서 말단에 자리 잡은 요새는 기념비적인 통일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해자 위에 솟은 붉은 사암 벽과 우아한 곡선, 높은 성채로 방어 체계를 이룬 요새 지역은 2.5km의 성벽으로 보호되었다. 아그라 요새는 악바르, 제헹게와 샤자한 통치 시기 무굴 제국의 장대함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상징물로 여겨진다. 3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 위에 지어진 아그라 요새는 거대한 반원형 모양의 요새다. 반원형 요새에서 직선인 쪽은 야무나 강과 접하고 있고 성벽 높이는 21m가 넘어간다. 높이 21m에 달하는 성벽에는 흉벽, 포대, 마시쿨리 등이 죄다 갖춰져 있고 간격을 두고 거대한 원형 보루들이 세워져 있다. 성벽에는 총 4개의 문이 뚫려 있고 개중 키즈리 문은 강으로 열려 있다. 나머지 문들 중에는 델리 문과 라호르 문이 유명하다. 아그라 요새의 정문이자 상징적인 출입문은 서쪽에 뚫린 델리 문이다. 1568년 처음 지어져 4개의 문들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며 악바르 대제 시절의 최고 건축적 걸작으로 꼽힌다. 도계교로 해자를 지나서 들어가면 이 델리 문이 나온다. 델리 문은 기본적으로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백색 대리석으로 인레이를 넣어서 장식했다. 특히 이 델리 문은 이중문이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90도 꺾으면 두 마리의 실물 크기 코끼리 석상이 버티고 있는 안쪽 문이 하나 더 나온다. 델리 문이 단순히 심미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방어용 목적으로도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인도에서는 전쟁을 벌일 때 흥분한 코끼리를 요새 문으로 돌진한 후 들이박아서 깨부수는 방법을 썼는데, 일부러 90도 틀어서 이중문을 만들어 이 방법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요새의 북쪽 부분은 여전히 인도군 공수 여단이 사용 중이라서 이와 인접한 델리 문으로는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없고 대신 라오르 문으로 들어간다. 원래는 벵골과 구자라트 양식의 화려한 건물들 500개가 세워져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샤자하니 타지마할을 짓기 위해서 헐어갔다. 하지만 현재처럼 황량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영국이 막사 건설을 하기 위해 파괴해버렸기 때문이다. 영국군은 400개에 달하는 건물들을 파괴해버렸고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델리 문, 라오르 문, 벵갈리 마을 등 고작 30여 개에 불과하다. 붉은 요새의 역사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역사를 보여주는 아그라 요새다. 몇몇 건물은 아름다운 조각을 새긴 순백의 대리석으로 건축했는데 티무르 예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인도 무슬림 예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한 바퀴 돌아볼까?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는 에멀 싱 게이트이다. 남쪽의 관문인 에멀 싱 게이트는 원래 액벌 달워자로 알려졌으며 액벌 황제와 그의 개인 수행원을 위해 명명되었다. 하지만 샤지해는 좌드푸르의 용감한 레어 에멀 싱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에 따르면 에멀 싱은 황제 앞에서 샤지해의 최고 재무관인 살럽의 퀸을 살해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타고 요새의 높은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 말은 치명적인 점프로 죽었고 에멀 싱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황제의 존경을 얻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문은 에멀 싱 게이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그의 말에 불른 사암 조각상이 세워졌다. 이 문은 해자 위의 도개교, 입구의 급격한 경로 변경, 벽돌로 포장된 높은 경사로 등 델리 문과 건축적 특징을 공유한다. 문을 보면 무거운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무게 추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적인 구조가 눈에 띄었다. 공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는 성벽도 인상적이었다. 우리의 수원화성이 떠오르더라. 양쪽에 두 개의 팔각형 탑이 있다. 요새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으며 요새의 다른 구조물만큼 화려하게 장식되지도 않다. 그러나 하부의 직사각형 및 아치형 패널은 주로 노란색, 녹색, 파란색 및 흰색의 다양한 색상의 유리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상단 부분의 패널은 평범하다. 요새는 도면 큐폴라와 거꾸로 된 연꽃이 있는 피어싱된 차트리로 장식되어 있다. 흔적을 보면 이 큐폴라도 한때 유약 타일로 덮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멀 싱 게이트를 통과하면 긴 통로가 나오는데 양쪽이 높은 벽이다. 이 역시 방어를 위한 시설인데 이 높은 벽에서 공격하면 살아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다. 중간중간 긴 홈으로 뜨거운 기름이나 독약 등 액체류를 쏟아부어 공격할 수도 있다. 이 통로를 지나면 더원 아이엠의 남문이 나온다. 이 문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았으나 못 찾았다. 이 문도 단순한 문이 아닌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건축물이다. 문을 통과하면 동쪽으로 더원 아이엠의 건축물이 보이고 앞으로는 넓은 정원이 있다. 정원에는 큰 우물이 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꼭 물이 있어야 하니까 자원 아이엠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본다. 자원 아이엠은 모가오 시대의 큰 홀이다. 1630년대 샤자한이 건축했다. 원래는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웅장한 흰색 단층 구조로 복잡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장식된 기둥이 줄지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천장과 기둥은 금으로 섬세하게 작업되었다. 이 홀은 샤자한이 공개 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불만을 청취했던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중청중의 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넓은 홀은 그 시대의 절묘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 우아한 기둥, 장식용 아치 및 장식용 벽감으로 장식된 높은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지붕은 평평하고 천장은 복잡한 꽃무늬와 섬세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제원이엠은 여성들이 눈에 띄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주거용 궁전과 연결되었다. 그들은 격자 대리석 창문 뒤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 양반가의 내외벽처럼. 제원이엠은 샤자한이 의뢰한 최초의 구조물로 르홀, 델히, 버헨푸르에 있는 많은 요새의 프로토타입이 되었다. 지금 보이는 동쪽 중앙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캐노피가 있다. 황제의 왕좌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다. 황제는 이곳에서 국민을 맞이하고 그들의 불만을 들었다. 금으로 도금된 난간이 황제와 궁중들을 분리했다.
일단 만나는 데가 저기고요. 문을 통과해서 앵그리 베이기 북쪽에 도착.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인들인 듯. 크카즈마 할라렘과 앤드 앵글백인 하람 단지에 화려하게 자리 잡은 왕의 궁전으로 개방형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다. 수조, 분수와 폭포, 아름다운 실내 정원이 있고 주변에는 숙소, 단란 등이 있다. 이곳은 샤제헨에 의해 에이벨의 붉은 돌 궁전이 있던 곳에 지어졌다. 역사가 라오리는 이곳을 아람과 왕의 침실이라고 불렀다. 이 궁전은 세 구역으로 배치된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요 궁전, 넓은 개방형 테라스, 그리고 정원이다. 주요 궁전은 측면에 샤나 신벽감과 방이 있는 중앙홀과 정원을 바라보는 전면에 큰 단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화려하게 칠해진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다도스 위에 금박 틈새에는 초상화가 들어있다. 델레는 정사각형 교각에 지지되는 뾰족한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꼴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아름다운 수조가 그 앞에 있다. 분수는 수조 옆에 있다. 물은 얕은 수로를 통해 폭포를 일으키고 그 뒤에는 스타일에 맞게 치니카나이 있다. 이 관계 장치는 궁전에 매혹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본궁의 양쪽에는 방글라다르 곡선 차자 및 지붕이 있는 직사각형 정자가 있다. 라호르는 그들을 방글라라고 언급했다. 이 궁전은 레드스톤으로 지어졌으며 흰색 치장벽토로 마감되었는데 대리석처럼 광택이 났다. 지금의 앵글 베이기는 주요 궁전 앞에 매력적으로 배치된 아름다운 실내 정원이다. 흰색 대리석으로 솟아오른 눕길에 위에 4개 구역 차얼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파테르가 있다. 주변으로 2층의 생활공간이 있는데 외부는 모두 흰색 치장벽토로 마감되어 있다. 벤겔르마하우과 마치체버원 사이에 있는 이 궁전은 이상적인 중세 하렘 단지로 평가된다. 크하즈마 할라렘과 앤드 앵귤백의 정남에서 동쪽으로 간다. 더 시쉬마하, 더 글래스 팔레스에 왔다. 아그라 요새에서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가 바로 시시마할이라고 한다. 1631년 샤차니 여름 궁전의 황제 전용 목욕탕으로 건설한 이 방은 벽과 천장에 반짝이는 유리 모자이크가 뒤덮여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쯤 어두운 실내에서 수천 가지 방향으로 반짝거리는 시리아산 유리 모자이크들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시리아에서 수입해온 질 좋은 거울을 사용해 4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크게 색이 바래지 않았다. 샤차니는 델리와 라오르에도 비슷한 유리 궁전을 지었다. 안타깝게도 비공개 지역이라 실내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문을 통과해서 샤자하니 마하로 간다. 샤자하니 마을은 흰색 대리석인 카스 마하우과 붉은 돌인 장기리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두 시대의 두 주거 단지 사이에 있다. 이 마을은 샤자하니 기존의 붉은 석조 건물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아그라, 요새에 있는 그의 최초의 궁전이었다. 큰 홀과 옆방, 강변에 팔각형 탑이 있다. 벽돌과 붉은 돌의 골격 구조는 모두 두꺼운 흰색 회반죽으로 다시 칠하고 꽃무늬로 다채롭게 칠했다. 한때 궁전 전체가 하얀 대리석처럼 하얗게 반짝였다. 카스마을을 향한 면에는 다섯 개의 아치로 구성된 크고 넓은 흰색 대리석 단란이 있으며 이중 기둥으로 지지되고 외부는 체제로 보호된다. 폐쇄된 서쪽 베이하우스, 예진 문, 멜버의 바울리 및 우물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다. 지금 가고 있는 무사맨 벌즈 샤벌 미 디아로크 궁전은 동쪽을 향한 강변에 있는 아그라, 요새의 가장 큰 요새 위에 있다. 그것은 원래 매일 일출 때 태양 숭배뿐만 아니라 연설을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악바르 황제에 의해 붉은 돌로 지어졌다. 제안기르 황제는 1620년에 그린 그의 그림에서 충실하게 보여지듯이 그것을 지아로케돌 주련 돌창으로도 사용했다.
이곳은 페르시아 역사가들과 외국 여행자들에 의해 샤벌 제국 또는 왕의 탐로도 언급되었다. 1632년부터 1640년 사이에 샤잔이 흰색 대리석으로 재건했다. 팔각형 건물로 외부의 오면이 강을 내려다보는 형태다. 각 측면에는 기둥과 브래킷 개구부가 있으며 가장 동쪽 측면은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 궁전의 서쪽에는 샤나 신벽감이 있는 넓은 단란이 있다. 전체가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대규모 단지다. 무굴 황제가 나라 전체를 다스린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 궁전은 타지마할의 완전하고 장엄한 전망을 제공하며 샤잔은 이 단지에서 1658년부터 1666년까지 투옥되어 보냈으며 여기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배를 타고 타지마할로 옮겨져 묻혔다. 이곳에는 The Hanger's Chain of Justice도 있었다. The Hanger의 정의의 사슬은 무굴 황제 The Hanger가 정의의 사슬잔 The I Adel을 제정한 곳이다. 서기 1605년 그는 회고록에 자신이 즉위 후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사법의 사슬을 단단히 묶어 사법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체하거나 위선을 행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사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흔들어 주세요. 이었다. 이 사슬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길이는 80피트이고 벨은 60개였다. 한쪽 끝은 샤벌즈의 흉벽에 고정되었고 다른 쪽 끝은 강둑의 돌기둥에 고정되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윌리엄 허킨스와 같은 현대 외국인 여행자들이 직접 목격했다. 이는 서기 1620년에 제작된 현대 회화에도 묘사되어 있다. 이는 제국의 최고 사법권자인 왕에게 수수료나 두려움, 형식적인 절차 없이 직접 접근하여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중의 고충을 바로잡는 방법이었다. 카스트나 신조, 빈자와 부자의 구별이 없었다. 제헹결의 정의 행정, 헤더 아이 제헹결은 인도 역사의 전설이 되었다. 아그라 요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물입니다. 저기서 떨어진 물이 내려와서 저 도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의 과학적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요새 곳곳에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죠. 미네 메시지는 샤잔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세 개의 아치형 기도실 앞에는 작은 열린 뜰이 있습니다. 장식도 없고 심플해요. 샤잔이 이곳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헹겔의 마하입니다. 왕실에 속한 여성들을 위한 궁전이었으며 악바르 황제의 라지푸트 아내들이 사용했습니다. 이슬람 건축 스타일입니다. 이 마을은 이 요새에서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악바르 통치 시대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 악바르의 아들인 자한기르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그의 아내 제겟 고센, 마르와르의 공주이자 무굴 황제 샤 자한의 어머니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얀 벽 뒤에 그 모스크가 하나 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벗고 들어갔는데 그 말한 아줌마가 나오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정식으로 그 배치된 분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아이 나 돈 없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앞에 보이는 까만 평평한 돌은 자한기르 황제의 왕좌로 1602년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왕좌는 시금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페르시아 비문이 측면에 새겨져 있는데 샤와 술탄이라고 부르는 자한기르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 살아서 왕좌에 있던 악바르 황제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좌가 아그라로 옮겨졌을 때 자한기르는 서쪽 두 개의 받침대 위에 두 개의 비문을 새겼는데 이는 자신만이 왕위 계승자일 뿐이며 누루딘 무함마드 자한기르 바드샤 베찰 제헹겔라는 칭호를 취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자꾸 사진을 찍어달라고. 근데 우즈벡에서도 그런 걸 받았는데 인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즈벡이 훨씬 더 한국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세 바퀴째 돌고 있는데 아직 조인을 하기로 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저희 일행이 있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쫓아가야 되고 있어. 바이드, 왜요? 바이드 설명 엄청 잘해. 아. 여기가 그 왕의 연회장인데, 예. 여기 외부의 왕들이 오면 여기서 묵었대요. 예. 묵었고, 왕이 연애하고, 예. 정도 춤을 추고, 여기에 뭐가 심어져서 포도가 심어져 있었대요. 예.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 심어갖고, 그 포도주 만들고, 여기 왕 이름 까먹고, 잘 못 들었는데, 예. 여기서 그 와인 마시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 아까 이게, 여기는 마을이 무덤이라는 거죠, 알아갖고, 예. 여기 타지마할이 여기 무덤이구나. 아무튼 이동환 교수님 그래서 여기 타지마할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무덤인 줄 알았는데 저기 설명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 여기 쫓아다닐게 하고서 이리 왔어요. 아. 이 가이드 한국말 진짜 잘해. 아.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를 왜 무덤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을 마을. 마을 때는 타스마할이라고 타지마할이라고. 아. 마을 무덤 이렇게 뭐 그냥 뭐 얘기하신 게 마하니까 무덤인가 보다 이렇게 말 툭툭 던졌는데 저는 그거 듣고 나는 그냥 무덤 맞네 이렇게 했는데 10시 반이죠? 네. 저는 그냥 저 그 가이드분 쫓아다녀요. 네. 저 지금 두 바퀴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동영상 찍고 있어요? 네. 아,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네. 말을 했어요, 북한도. 아. 아.
그렇답니다. 가진이 문은 원래 가진이에 있는 마흐무드 가즈나비의 무덤에 있었다. 1842년에 영국인에 의해 그곳에서 가져왔다. 총독 엘렌보로 경은 역사적인 선언문에서 이것이 마흐무드가 1025년에 가진이로 가져간 솜나스의 백단양 성문이며 영국인은 800명의 모욕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거짓 주장은 단지 인도 국민의 호의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 문은 백단양이 아닌 가진이 지역의 데오다르 나무로 만들어졌다. 장식 스타일은 고대 구즈라티 목공예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 윗부분에도 아랍어 비문이 새겨져 있다. 자자하니 마하오로 들어간다. 흰 대리석의 카스 마하오와 붉은 돌의 자헨겔의 마하오 사이에 위치하는데 흰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다. 자자헨이 기존의 레드스톤 건물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 아그라 요새에서 그의 가장 초기의 궁전으로 큰 홀과 옆방이 있고 강변에는 팔각형 탑이 있다. 벽돌조와 붉은 돌의 골격 구조는 모두 흰색이었고 두꺼운 회반죽으로 치장벽 돌을 칠했으며 꽃무늬로 다채롭게 칠해져 있었다. 한때 궁전 전체가 하얀 대리석처럼 하얗게 반짝였다. 샤자하니 마하오 남쪽 전망대 베벨의 베올리와 우물이 아래에 있다. 여러 층의 지하 숙소도 이 궁전 아래에 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구멍이 있거든요, 저기. 저 구멍. 이 바닥에서 나오는 거죠. 구멍에서. 물을 여기서 모은 다음에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 저는 여기서, 스페인에 있는 아람브라를 떠올렸는데, 아람브라에서도 그 물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아람브라 같은 데는 느꼈던 게, 저는 물이 곳곳에 있어서 그 물들이 에어컨의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못하죠. 네. 지금은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아람브라도 역시도 요새여서 요새에서는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들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조경 효과도 나타내고 냉방 시설도 나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유사한 걸 만들고 보는 거죠. 근데 아람브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양주 해암사지에서 그 물을 이용한 조경 시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처럼 그 냉방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이 나라보다 그렇게 발달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발전은 이루어냈던 거죠. 사람들이 많네.
계단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되게 귀엽죠? 제헹겨의 허수조라고 한다. 목욕용으로 사용되었다. 악바르 궁전 안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1843년 이후에는 대원이임 앞에 놓였다. 1862년에는 공공청원 백 컴퍼니로 옮겨졌다. 나중에 존 마셜 경이 그것을 다시 에그라포로 가져와 배치했다. 이 허즈로 인해 궁전은 에그바르 벤겔리 마하의 일부이지만 제헹겔의 마하우로 유명해졌다. 우와. 세계유산하고 새들하고 어울리면 굉장히 멋진 풍광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아그라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일부분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저렇게 네, 다 닫혀 있어요. 못 들어가게 막혀져 있고. 저쪽도 아까 가봤는데 못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뭐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뭐 다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욕심이고. 다람쥐떼, 다람쥐떼. 우리가 만나기로 한 분이고. 아, 저기 화장실이구나. 저기 가야 돼. 볼 수 있는 구역이 넓지가 않네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네네. 이쪽은. 저런 거는 그때가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그 레드포터는 보다 좋네요. 네. 네, 그 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여기. 네? 네, 그죠. 네, 네. 건물 세 개가 네 개가 다 쓰이니까 재밌어요 혹시? 네? 역시 재밌어요. 여기 안 터지더라고요. 아, 예. 아니, 저쪽을 공사 중이라면 못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7일. 예.
밖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밖에요? 네. 있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 옛날 외표소. 아, 지금은 딱딱 그려진 거 아니야? 네. 야간에는 사운드 앤 라이트 쇼라는 조명을 이용한 행사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큰 건물들이 있어서 조명 공연하는 데 적합할 듯하네요. 중국 스타일의 실경 뮤지컬도 잘 어울릴 듯합니다. 아그라 요새는 여기까지 볼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